와우, 이제 에스라 3장에서 4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재건 세대는 먼저 제사장 나라의 제사 회복부터 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유대로 돌아온 귀환 공동체는 각자 자기 성읍에 살다가 7월 달에 모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70년 만에 남유다로 귀환한 이들을 귀환 공동체 재건 세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져 내린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는 중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7월을 맞아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들은 7월에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초막절로 매년 7월이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였었습니다. 이제 7월이 되어 예루살렘에 모인 재건 공동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건립하고 상번제를 드립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라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기에서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의 이방 민족들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옛 성전터에 제단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드디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상번제는 원래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일컫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재건 공동체는 이제 초막절 절기도 회복합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원래 모세 때 주신 제사장 나라 규정에 따라 지켜야 할 초막절 절기의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사실 재건 공동체는 아직 성전의 지대도 놓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속죄제사 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회복시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때 7월부터 매일 드리는 상반제, 매월 초하루 제사, 모든 절기, 곧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 등 제사장 나라의 모든 제사가 회복됩니다. 단 속죄 제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성소, 지성소 등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재건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진 지 약 50년 만에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드디어 귀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위한 공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한 기술자와 자재들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이는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진 지 약 5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의 감독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책임 맡았고 성전 재건을 위한 일꾼들에 대한 감독은 예수아와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 형제들 유다 자손 헤나닷 자손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책임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대한 일은 레위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성전 재건 기공식에는 노래소리와 통곡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성전 재건 기공식이 열립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지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 재건 기공식은 다윗의 규례대로 완전하게 하기에는 악기도 찬양대도 실력도 여러 면에서 부족했으나 최선을 다해 행사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옛 성전과 제사를 기억하는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많이 울었던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기쁨의 노래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울려 퍼질 때 통곡의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이날의 노래소리와 통곡소리가 어찌도 컸는지 어느 것이 노래소리이고 어느 것이 통곡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통곡소리의 주인공은 나이 많은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 시간이 영화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화려함 이후 기울어져가는 국가의 운명 그리고 멸망 70년의 포로 생활과 출페르시아 흔적만 남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에서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 그들의 저지른 죄악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물밑들 몰려왔던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귀한 공동체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동참 요구를 거절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기공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에 들어가자 사마리아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제국의 이주 정책으로 이미 혼혈 민족이 되었고 혼합 신앙에 물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런데 성전 재건에 그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귀한 공동체의 정착을 견제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의 이 요구를 귀한 공동체가 거부합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귀한 공동체는 그들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 사마리아인들의 합류를 거부한 것입니다. 또한 귀한 공동체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귀한 자들에게 성전 재건을 허락한 것이었기에 고레스의 조서를 그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마리아인들은 뇌물과 고소장으로 재건 공동체의 정착을 꾸준히 방해합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가 사마리아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재건의 계획을 막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페르시아 관리들까지 이용해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재건 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에스라는 그 원인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즉 대적자들의 방해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반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귀한 공동체의 무뎌진 신앙을 원인에 두고 그들의 신앙 회복을 독려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사실 그 땅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로서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온 제국 내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혈통이 섞여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은 무려 16년 정도 중단되었다가 바사왕 다리오 2년이 되어서야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계서를 보면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 비단 그 땅 백성들의 방해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이 방해를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실과 타협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귀한 공동체를 방해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소사건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고소사건이 바로 아수에로 왕 때입니다.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두 번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는 아닥사스다 왕 때의 고소사건입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때 고소자는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대표로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사마리아 주재 행정관들로 짐작됩니다. 이들이 주동이 되어 유프라데스 강 서편 지역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고소장이 작성된 것입니다.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 나빠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이들의 고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서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사마리아인들의 고소장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은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 둘째, 유대인들은 성벽 재건이 완성되면 반역할 것인데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거부할 것이다. 셋째, 페르시아의 신하인 자신들은 제국 경영에 손해가 날 것 같아 고소하는 것이다. 넷째, 조상들의 기록, 즉 과거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 제국에 계속 반역했던 유대의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들의 반역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왕에게 고소함으로 귀환 공동체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3장에서 4장을 읽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한 이방 민족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 땅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그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서 귀환 공동체의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귀환 공동체는 그들의 방해로 인해 점점 사기를 잃게 됩니다. 그때부터 귀환 공동체는 성전 건축을 멈추고 일단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16년의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학계 1장에서 2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약 16년 동안 중단된 시점에 귀한 공동체의 학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학계 선지자는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황폐하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리라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현재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비록 당시에는 성전 건축이 난관에 부딪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귀한 공동체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힘을 얻고 흥황하게 됩니다. 학계서에서는 총 4편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신 그날에 함께 주신 메시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하엘 대리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계 선지자는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 2년에 학계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여기에서 다리오 왕은 고레스와 캄비세스에 이은 페르시아 제국의 세 번째 왕으로 에스라 5장 6장 성전 재건 완성 부분에서 다리오 왕의 조서와 함께 다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에게 전하신 말씀은 성전 재건 중단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당시에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의 외부 방해도 있었지만 귀환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성전 재건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대며 미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 70년을 예루살렘 멸망 후 BC 536년으로부터 70년으로 해석한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절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나 학계 선지자는 이미 건축할 시기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학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공동체가 다시 마음을 다져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비록 평범한 재료들이지만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전 제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동안 귀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중단함으로 당하게 된 일들을 언급하시며 그들의 반성을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발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사실 귀한 공동체의 지난 16년의 삶은 많은 씨앗을 뿌려도 수확이 적었고 먹어도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으며 싹쓸 받아도 재산이 모아지지 않았고 피가 그쳐 땅이 산물을 내지 않고 모든 일에 한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일찍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제사장 나라 법이 기록된 신명기에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대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에 대한 신명기의 기록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한 신명기의 기록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선지자 학개가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집을 짓고 생업에 종사하며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의 마음에 이렇게 불을 지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이렇게 16년을 방치한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귀한 공동체는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귀한 공동체가 먼저 크게 회개하며 다시 용기를 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학개 선지자가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청종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비록 성전 건축의 일이 난관에 부딪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그들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이 순종하기로 결심한 이 관계 위에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일찍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레미야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공동체가 용기를 내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귀한 공동체는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로부터 23일 만인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에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입니다.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에 학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귀한 공동체에게 전해집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는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약 한 달 후에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규모 면에서 옛 성전보다 못한 새 성전을 보고 실망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루느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며 새 성전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를 세 번이나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인간들에게 용기를 주신 일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둘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을 할 솔로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에게 은혜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일찍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은 교회 공동체가 보기에도 형편이 없습니다. 어찌나 초라한지 예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던 나이 많은 노인들이 통곡할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힘이 빠지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시며 독려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은과 금으로 성전을 마음껏 치장하지 못하는 귀한 공동체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번째 포인트,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성전 재건 중단 후 오히려 힘들었던 때를 상기시키며 성전 재건 완수를 촉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에게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신 지 두 달 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과거를 돌아보며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는 율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그동안 부정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귀한 공동체가 성전 제거를 중단했을 때를 상기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때 임했던 재앙들을 다시 기억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재개한 귀한 공동체에게 주실 복을 말씀하십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섯 번째 포인트,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네 번째 메시지는 스룹바벨로 예표되는 메시아의 심판과 통치 예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네 번째 메시지를 주신 날은 세 번째 메시지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레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로 예표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학계 1장에서 2장을 읽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성전 건축이 기초만 놓인 채 중단되어버린 상황에서 귀한 공동체는 시간이 흘러도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마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뒤로하고 오히려 자신의 주거 형편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스가랴 1장에서 6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에게 학계 선지자를 보내신 지 2개월 만에 스가랴 선지자도 보내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데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한 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었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한 때는 다리오 왕 2년 8월이므로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가 활동한 지 2개월 후부터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의 조상들의 과거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귀한 공동체의 조상들은 레위기 26장에 따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로 3단계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에게 그들이 살아야 할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시며 내게로 돌아오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시온과 그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 가운데 먼저 5가지는 위로를 상징하는 환상이었고 그 다음 3가지는 심판을 상징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먼저 위로를 상징하는 5가지 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탄 자들을 환상. 둘째, 네 개의 뿔과 대장장이 네 명의 환상. 셋째, 측량줄을 가진 사람 환상. 넷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케 되는 환상. 다섯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심판을 상징하는 세 가지 환상입니다. 여섯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일곱째, 에바 속의 여인 환상. 여덟째, 네 병거 환상입니다. 위로를 상징하는 다섯 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인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탄 자들의 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 환상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을 하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바벨론 70년이 다 찼음을 아뢰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찼으니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 또한 재건하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첫 번째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니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네 개의 뿔과 대장장이 네 명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는 남유다를 압제한 자들이 받을 심판이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네 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네 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제한 자들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측량줄을 가진 사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가진 사람 환상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과 가축들이 많아지고 안전한 성읍이 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와 함께 하시며 그들의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감동적인 이유는 과거 예루살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며 한없이 울었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여전히 피폐한 모습이었으나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에서 본 것은 놀랍게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므로 귀한 공동체뿐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는 1차적으로는 성전 재건의 날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모습이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꾸짖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케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죄가 정결케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는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영적으로 나태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대표로서 또는 개인의 범죄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내 종 싹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다시 정결하게 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사명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특권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왕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다섯 번째 환상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실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능력 주심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 환상은 순금 등잔대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그릇이 있고 일곱 개의 관을 일곱 개의 등잔이 받치고 있고 등잔대 기름그릇 좌우편에 감람나무가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감람나무 기름으로 몸에 바르고 머리에 붓는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자 특별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스룹바벨에게 그 환상의 내용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 선지자의 다섯 번째 환상은 1차 귀환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이는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여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을 끝까지 이루어낼 것을 촉구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는 1차 귀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질 것과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두 감람나무는 곧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장차 싹이 날 메시아의 예표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다섯 개의 환상이 위로를 상징했다면 이제 남은 세 개의 환상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섯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으로 개인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환상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여기에서 길이 20규빗 너비 10규빗의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책 두루마리를 의미합니다. 즉 두루마리가 펼쳐진 채로 날아가는 모습은 곧 이말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들의 죄로 인해 온 땅에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개인들의 죄에 대해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언급하신 것은 성전 재건 중단의 근본 원인이 개인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도둑질과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지키지 않음을 특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일곱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이었습니다. 이는 민족의 죄악이 제거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뒀더라. 에바는 곡식 양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용기입니다. 악한 여인을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던지자 여인이 그곳에서 나오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납으로 그 아귀를 막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기십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궁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는 하계 날개를 탄 두 여인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신할 땅은 창세기에서 악의 땅으로 교만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계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갇혀있는 에바를 들어 신할 땅으로 옮겨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어서 과거 악의 땅이었던 신할 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별하신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실로 크고 놀랍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덟 번째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덟 번째 환상은 네 병거 환상인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에 임할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런데 그 네 병거가 온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기에서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은 여러 상징의 말들로 이들이 사방 온 땅으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는 왕의 면류관을 쓰는 것으로 마치 여덟 개 환상의 결론처럼 거행되는 여호수아의 대관식입니다. 이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는 장차 싹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건축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함께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주변 이웃들의 여러 가지 방해 공작과 그들의 처음 열정이 사라짐으로 인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이 귀한 공동체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던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병거를 사방으로 흩어서 아직 다른 나라에서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환상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서 고국에서부터 먼 이국에서까지 성전 재건을 돕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무기력해져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가자고 손 내밀어 주시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1장에서 6장을 읽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덟째 환상으로 보인 네 병거는 그 뜻을 알리기 위해 사방으로 퍼져가는 모습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내 병거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확장과 함께 여전히 돌아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방이 흩어진 남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견인하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온 세계로 확장되는 비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비전이 꿈틀거리는 새싹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스가랴 7장에서 10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5월 금식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 2년이 지난 후에 베델 사람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5월에 금식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베델 사람의 이 질문은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 후 이제까지 매년 5월마다 금식을 해왔는데 이제 그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니 근신하며 금식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이 베델 사람의 금식 질문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네 번의 답변을 스가랴를 통해서 귀한 공동체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은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해온 5월과 7월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십니다. 또한 그들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했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원래 금식은 인간 스스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남유다 백성들은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이 내용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종교적 이기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금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누구를 위하여 금식하며 누구를 위해 기도했는가를 오히려 물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은 귀한 공동체에게 불순종한 과거를 상기시키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이레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 말씀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처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처벌은 지난 70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셨으며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운 절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답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며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즉 1차적으로는 성전 재건의 날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기이한 날을 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둘째,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장수하게 하실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성읍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셋째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넷째,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고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고 풍요를 주실 것입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공동체가 힘을 내어 성전 건축을 위해 다시 일어서는 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은 예루살렘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이는 성전 재건을 통한 예루살렘의 회복이며 그 가운데 귀한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공동체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서둘러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기억하시어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답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운 절기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이 지켜왔던 5월 금식뿐만 아니라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금식했던 날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넘어 온 민족을 향한 절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당시 귀한 공동체에게 예루살렘 거리와 성읍이 회복된다는 것은 더없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성실과 정의로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삶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갈 때 이웃 성읍은 물론이거니와 열국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주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잘못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다메섹과 하맛 그리고 두로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블레셋 5대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에도 이스라엘을 친히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를 친히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의 칼날과 방해를 미리 제거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구원을 베풀 왕을 선포합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메시아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둘째,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 메시아의 예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성취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셋째, 메시아는 전쟁을 없애시고 화평을 전하실 것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머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넷째, 메시아는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다섯째, 메시아는 갇힌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리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를 노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래전 요셉과 예레미야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이 구수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여섯째, 메시아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피를 제단 뿔에 바르듯이 메시아의 백성들은 최후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일곱 번째, 메시아는 양떼 같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자기 백성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덟째, 메시아는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나라의 주체가 될 이스라엘 민족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구원사역에 걸림이 될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드라빔으로 허탄한 것을 말하는 자, 복술자 그리고 거짓 꿈을 말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 먹자들로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왕 메시아를 선포하십니다.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즐겁게 살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서에는 여러 가지 환상과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1차 귀환자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삶의 비전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전이 되시니 그들은 다시 용기를 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7장에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지켜보시며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공의로운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인생들 곁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또한 500년 후 영광의 시온 예루살렘에서 인류 구원의 가장 원대한 하나님의 꾸름을 이룰 때에 모두가 우러러보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심판대인 십자가를 택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있었기에 우리는 참된 구원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철저히 배워나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스가랴 11장에서 14장 통으로습 이야기 통으로습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도살장에 끌려가 죽게 될 양은 먹이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잡혀 죽을 양을 돌보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곧 잡혀 죽게 될 양떼를 먹이라고 당부하십니다. 더 이상 돌볼 가치가 없는 양떼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시 많은 목자들이 양떼를 치는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죽을 양들을 먹이며 돌보지만 양떼들이 목자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만 어리석은 양들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은 30에 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스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는 마태복음의 가론 유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를 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온 세계로 흩어지는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거짓 목자 아래에서 고통받게 될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거짓 목자는 없어진 양을 찾지 않고 상한 양을 고치지 않고 굽을 망가뜨려 해치며 양떼를 먹이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찐 양을 먹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 목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온 세계에서 하다드림몰의 애통과 같은 회개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사면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러 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70년 만에 귀한 공동체에게 때가 이르면 예루살렘을 열방 위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가 이르러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대적을 멸망케 할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로 하여금 대적에게 취하는 잔, 진노의 잔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둘째, 대적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셋째, 대적의 말을 놀라게 하고 말탄 자를 미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넷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화로 같게 그리고 횃불 같게 하심으로 대적을 불사르실 것입니다.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많은 다른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귀한 공동체보다 더 강렬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날은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날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역사를 회개하며 성전 재건 작업에 힘을 모으는 이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영광의 초소로 다시 비상하고자 하는 예루살렘을 끝까지 돌보시고 권능의 팔로 안으사 결국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들도 돌보지 않아 버려진 양떼와 같았던 예루살렘을 이렇게 새롭게 일으키실 역사가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온 세계에서 일어날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는 요시아 왕의 죽음으로 애통했던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린 문의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날에는 온 땅 각 족속들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강조하시기 위해 따로라는 표현을 열한 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순환과 택하신 백성들의 보호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샘은 웅덩이와 다릅니다. 샘은 비어있더라도 물이 다시 솟아나서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우상,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이 드러나므로 자신들을 숨기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끗이 용서하시기 위해 더러움을 씻는 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날에는 그 샘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샘이 열리는 그날에는 우상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며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짓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가족끼리도 서로 경고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샘이 열리게 되면 세상의 모든 더럽고 부정한 죄악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들도 더 이상 자신의 명예를 제일로 생각하며 위세 부리는 짓을 하지 못하게 되고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환을 받으시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을 것이며 남은 자들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마지막 고난 후 세상 끝날에 주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요엘,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셨던 여호와의 날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요엘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또다시 여호와의 날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에는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생수가 솟아나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즉 첫째 대적들의 살이 썩을 것입니다. 둘째 대적들은 스스로 분쟁함으로 서로 다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 대적들은 수많은 재물들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물을 얻을 것입니다. 넷째 대적들의 재앙은 그들의 소유물에게도 미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메시아의 나라에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처럼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에는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성결은 원래 대제사장의 관에 맨 순금 패에 새긴 글씨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런데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에는 하찮은 말방울과 모든 솥에 이르기까지 성결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솥이든 성물이 되어 제사 드릴 때 그 솥으로 고기를 삶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싹, 일곱 눈을 가진 돌, 제사장, 겸손한 왕,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잡은 자, 거부당함, 종의 품삯에 해당하는 은 30에 팔린 선한 목자, 찔린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칼에 치인 목자, 천하의 왕. 바로 이 모습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11장에서 14장을 읽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꿈꿉니다. 그날은 위기가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황폐된 예루살렘에는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성전의 주인 되심을 모든 나라와 민족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귀한 공동체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